안녕하세요. 염팀장의 조명클라스입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네토사의 콘솔 A200XP2에 대한 교육 영상입니다. 이 콘솔의 교육 영상은 총 3번에 나뉘어서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1편에서는 콘솔의 재원 및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2편에서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으로 조명 콘솔과 조명기를 연동하고 조명기를 조작하고 또 저장하는 방법과 씬을 수정하고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3편에서는 콘솔의 기타 기능인 이펙터를 설정하는 방법과 조그 다이얼을 연동하는 방법, 콘솔을 잠금 설정하는 것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염팀장의 조명 클라스, 네토사의 A200XP2 그 세 번째 영상으로 조그 다이얼 연동하는 방법과 이펙터 만드는 방법, 콘솔 잠금 설정하는 방법과 초기화하는 방법 등 이 콘솔의 기타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그 다이얼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능은 무빙 라이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버튼을 한번 누르고 픽스처에서 기계를 선택을 합니다. X휠로 LCD의 정보창을 넘기면서 XH와 YH의 채널 숫자를 Y휠로 설정해줍니다. XI와 YI는 파인 값으로 무빙 라이트의 팬 파인과 틸트 파인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주면 세팅 완료입니다. 두 번째로 이펙터 만드는 방법입니다. 콘솔의 쉐이프 컨트롤 영역에 있는 버튼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조그 다이얼로 팬과 틸트를 연동시킨 무빙 라이트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작업 순서는 먼저 조명기를 선택하여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쉐이프 컨트롤 영역에 플레이를 누릅니다. 그리고 X휠과 Y휠을 돌려서 원하는 동작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효과를 선택하셨으면 스피드 앤 사이즈를 누릅니다. X휠을 이용해서 무빙 라이트 프로그램의 속도 값을 조정할 수 있고 Y휠을 이용해서 움직임의 크기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Offset Direction을 누르고 X휠을 이용해서 Offset 값을 조정할 수 있고 Y휠을 이용해서 움직임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플레이를 누르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세 번째로 콘솔을 잠그는 방법입니다.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 다음에 프로그램 버튼을 2초 동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라는 문자가 LCD에 뜹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1, 2, 5, 6입니다. 네 번째로 콘솔을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전원을 껐다 켠 다음에 프로그램 버튼을 2초 동안 누릅니다. 그러면 패스워드라는 문장이 LCD 창에 뜨는데요. 번호 1, 2, 3, 11을 동시에 누르면 컨트롤 내의 데이터가 모두 초기화됩니다.